오늘 수확해야 할 양이 많아 일손 하나가 아쉬운 상황. 하지만 남편은 자기 일 보느라 바쁘다. 사바톤 뽑아요. 아, 팔은 당신이 뽑을 일이고 나는 감자수. 아, 좀 하나 뽑아요. 나 언제 식관이나 언제 뽑으라고 그래요. 갖다 염색해 주려면 어려워. 나도 혼자. 아, 뽑아요. 얼른 와요. 뭐 있어. 그래, 그러면 좀 뽑아. 아이, 참게 이게. 아내의 성화에 결국 일손을 보태기로 하는데 말로 내가 이렇게 와서 뽑으셔. 응? 이렇게 와서. 헐, 좋구만. 아내는 성격만큼이나 손놀림도 빠르다. 장사를 못해서. 장사 이게 보통이 아니야. 장사라면. 하지만 남편의 손놀림은 영 신통치가 않다. 분명 같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아내는 경기에 참여한 선수처럼 쪽파를 들고 바쁘게 고랑을 오가고 남편은 하나 뽑고 허리 펴느라 속도가 안 난다. 결국 성격 급한 아내에게 한 소리 듣고 마는데 얼마나 뽑았어요? 아이게 나이 마시면 그거 뽑았어요? 에이, 난 못이요. 한탄 해야지. 돕는다고 돕는데도 아내는 타박이다. 나 이거 그렇게 뭐라 했다면 안 보고 갈퇴어. 집에 갈퇴어? 응, 안 뭐라 했다면. 뭐? 이 해도 지청구 먹고 안 해도 지청구 먹으면 환장하네. 요 안 먹여야지, 안 해야지. 엄마? 이를 설명드리는 걸 생각해야지. 뭐라고 한다고 집에 가? 성격 급한 아내는 느긋한 남편이 답답하지만 남편 역시 아내의 속도를 따라가긴 쉬운 일이 아니다. 이렇게 들고 댕겨야요. 이렇게. 입사를 그냥 꼭 쥐고 되면 밑가루 주면 안 돼요. 그렇지. 아이, 타와. 천천히요. 남편은 천천히, 아내는 빨리빨리. 속도가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다. 다리야요. 밑가루 더 빨리? 뽑는 대로 뽑아야죠. 이렇게 성격 급한 충청도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아내는 평생 충청도에서만 살아온 충청도 토박이다.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? 어? 네. 바쁜 게. 내가 성질이 급해. 일을 붙잡아 막 대략식을 해야요. 놀 때에 놀아도. 얼른 갖고 오셔. 뭐 하는 거예요? 옛날 나도 얼른 했지. 여기다 쌓아놔 그냥. 지키는 게 못되지. 왕년에 일 꽤나 했다던 남편도 꼼꼼한 아내의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. 다시 이어지는 아내의 잔소리. 때가라고 뽑지 마요. 안 뽑아. 안 뽑아. 다 뽑아야는데 안 뽑아요. 뽑지 마요. 차라리. 차라리 나 혼자 낚았네. 나 이제 아니야 이놈만 하고. 해? 나 이놈만 갖다 주고 아니야. 그만. 그것도 해야지. 화합해 줄 것 같다고 해도 뭐라고 하는데. 그래 이왕이면 안 하고 안 두는 게 나아서. 에이, 안 할게. 아이고, 나 앉아서야. 무려. 남편은 지금 몸도 힘들고 나 앉아서야지. 무려. 아이고, 죽어서. 아이고. 아내의 잔소리도 힘들다. 그래, 쟤가 다 뽑아요. 아이, 뽑는 것 같아. 뽑혀. 나 비가. 아이, 환장하네. 잘 안 비워서 그냥 뽑은 거요. 지천 거 어디 간지요. 나 당신은 못 살았네. 아니, 못 살아 말아요. 말하면 당신 깎아보지 뭘. 내가 못 깎아벼. 이거 나는 안 깎아벼. 다시 깎으려고? 나 안 비가도 살아. 시집 가거나 안 가거나. 자, 기가 막히구만. 아, 이거 지청에서 환장 왔구만. 지청에서도 환장 왔네. 아들네 집으로 가든지 해야지. 어디로? 아들네 집으로. 에, 이거 애들한테 그냥 구연 바꿔줘. 아이고. 내가 한 게 그냥 봐주지. 애들한테 가봐. 구연 받고 안 받고 하니. 아이고. 당신 나 없으면 얼마나. 가끔 와서 며느리들이 잘한 게 확 잘할 줄 알고. 함께 일을 할 때면 늘 이렇게 티격태격. 부부의 밭에는 늘 부부의 이야기 소리가 가득하다.